알지? 칼국수와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? 그렇지. 메뉴가 그리고 추가 사리고 엄청 많아. 어머. 이 여기야말로 저기 버터 저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. 안 돼, 안 돼. 큰 실수나. 여기가 있잖아. 칼제비 끝난 다음에 그 죽이 있어, 죽.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. 양이 너무 많아서.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. 양이 너무 많아서. 굶죽 이런 거 있고. 그럼 얘기할게. 여기 칼제비 이런 수대로 시키면 안 돼. 어. 거기서 끝나. 다음 진도로 못 나가. 오케이. 야, 양이 너무 많아서. 못 나갈 정도면 끝이지. 칼제비를 먹고 또 먹을 수 있으면 만두를 시키고 죽을 시키고 순서대로 먹고 싶은 데를 가보자고. 어디까지 가나. 그래. 그래. 나는 못 가봤어. 그리고 봐라, 유리창제비? 이 유리창 맑게 닦아놓은 거 봐. 이거는 되는 집이거든. 여기 나들목에 딱 있구만. 이 유리창 맑은 거 봐. 아니 여기가 아주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아주 불맛이 나네. 그러니까. 팽팽 지나가지도 않고. 자, 지금 김숙 특파원. 네. 네, 거기 교통사항 좀 알려주세요. 자, 여기는 팔당 나들목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서울 가는 방향이 지금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. 여기 이제 우리는 먹을 걸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.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시속 80km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지금 그러면은 칼제비부터 출발! 출발! 출발!